따로 손질 필요 없고. 그래서 2mm, 2mm 다 2mm로만 세팅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mm만큼 나온 거고 2mm 전부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사가 움직입니다. 다 됐죠? 다 됐어요. 전부 선택,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의가 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자, 이제 모의가공 가보세요. 한번 깎아보세요, 이제. 깎아보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죠. 근데 나사 형태 조건에서 끝 위치, 거의 끝에 잡잖아요. 근데 저는 더 줬거든요, 위치를. 상관없어. 여기서 더 준 거예요. 그, 여기 잠깐 봐봐요. 잠깐 봐봐요. 왜 내가 이제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냐면, 잠깐 봐봐요. 나사 형태 조건에서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띄울 수 있거든? 여기서 만약에 안전거리를 내가 띄웠다. 더 집어넣거나 더 들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사 가공 조건에서는 얘를 주면 안 돼. 얘를 다 무시하라고, 영영으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맞춰주면, 어느 한쪽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를 중복시키지만 않으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NC 데이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NC 데이터를 안 배우고 캔만 배우면 그거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그럼 나사 처음에 고를 때 C값만 구라고 하셨잖아요. C값 구하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C값을 구하는 거는 나와 있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재에 나와 있어. 여기 잠깐 보세요. 얘는요, 똑같아요, 방식. 요거 연장선 그릴 거예요. 자, 여기 그리기 직선에 가셔서 연속선 눌러주시고, 이거 끝점 찍어요. 자, Z는, 얼마 정도 여유를 줘야 되냐면, 잠깐만, 이렇게. Z는 마이너스 35. 그 다음 D는 21.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끝난 거예요, 여기. 요 선만 그려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 황삭 있죠? 황삭. 황삭 요거 클릭하시고, 요 황삭만 딱 클릭하세요. 요거 폴더. 폴더를 이렇게 왔다 갔다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씩만 선택 가능하거든요. 이 황삭 가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복사하시고, 황삭 가공만.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선반 나사 있죠? 선반 나사 폴더 찍어주신 다음에 붙이기 하세요. 그럼 선반 나사 밑으로 내려오죠? 이 상태, 이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할게요. 우선 도형체인 갑니다. 도형체인 가가지고 여기 도형체인 있죠? 선방사의 도형체인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요 뜨죠? 체인관리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전체 다시 체인 세 번째 줄 눌러줘요. 그 다음에 못다기 찍어요. 못다기 찍고 반대방향 역방향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 찍고 두 번 찍어야겠네요. 딱딱 이렇게 노란색 잡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못된 거 방향이 역방향 하셔야 돼. 그래서 보정 변경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요. 보정이 이쪽 방향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정 잘 확인하시고, 보정 변경해 주시고, 이 변경이, 이 방향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 조건 가세요, 이제. 조건 가셔가지고, 공구 바꿀 거예요. 내경 공구로. 자, 내경 공구 들어갑니다. T71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T71. 그 다음, 공구 번호는 4번. 옵셋 번호 4번, 스테이션 번호 1번. 그 다음에 이속도는 0.2. 주축 회전수는 150에 최대 주축에서 1200. 절삭이 켜져 있을 거고요. 세팅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황사 조건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황사 조건 넘어가시고 두 번째 페이지. 자, 내경 가공 확인하시고, 요거 내경. 내경 확인해 주시고. 다른 거 손댈 거 없어요.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뭐, 손댄 다음에 요거. 황삭 가공 간격을 1.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요거. 요거는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가공 깊이를. 그 다음에 얘는 진입력 줘야 돼. 진입력 2mm 정도 주고. 얘는 진입력 안 주시면 안 돼. 왜냐면 여기가 여유값이 없기 때문에. 시작점 위치가.
그러니까 진입량을 2mm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 뽑기에 진입은 취소하시고 중복되니까 취소돼 있네요 그죠? 어 취소돼 있으니까 상관없고 다 됐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전부 선택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차 황사 끝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 정사 클릭하시고 선반 정사 복사. 그 다음에 선반 황사 밑에 있는 데 클릭하시고 복사 붙이기. 붙이기죠, 붙이기. 그럼 선반 정사기 맨 아래 내려가죠? 그 상태에서 도형, 체인 선택하고 다시 전체 다시 체인. 또 잡아주시고.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 보정 바꿔주시고 보정 변경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겠고 작은 게 확인 그 다음 조건 가셔가지고 공구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T72 선택한 다음에 얘는 6번이 되겠죠. 6번 1번 나머지 또 수정해주시고 끝났으면 정사 조건 가셔가지고 얘도 손댈 게 없어요. 어 손댈 게 없고 진입 뽑기 진입만 체크합시다 얘는. 왜냐면 얘는 지금 진입량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진입 뽑기를 다 체크해 주세요. 아까 취소했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으면 다 전부 선택 재설정 들어갑니다. 자, 다 됐죠? 자, 시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나사 갑시다. 이제.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폴더 접을 거예요. 여기 잠깐, 여기 보면 마이너스 기호 있죠? 마이너스 기호 누르면 폴더 접혀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래야지 보기 아주 편해요. 총 우리가 툴패스가 몇 개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나왔어요. 총 일곱 개. 그 중에 나사를 클릭해, 이제 나사. 나사 클릭하고 복사. 그 다음에 선반 정사 밑에 거 클릭하시고 붙이기. 그러면 선반 나사가 밑에 내려가죠. 선반 나사를 다시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세부 조건 보이게 해주시고 자 얘는 바로 조건으로 넘어가셔야 조건 가서 하셔야 나사는 내경 나사는 밑에 내려가면 여기 있죠. 얘도 마찬가지 하나 클릭하시고요 C값만 확인해. C값이 0.568이네 피치 1.5인데 안맞죠 그죠? C값을 키워주시고 C값을 얼마 키워야 되냐면 1 정도 나와야 돼요. 1 정도 키워주시고 다른 거 선택 필요 없어요. C값만 키우세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공구번호는 8번이죠? 8번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밀리미터 퍼 회전이고 700? 됐고 그래도 절삭이 켜시고 아까 절삭이 안 켰네 절삭이 켜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나사 형태 조건 리드 1.5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내경이 문제거든 내경 외측 내측 나 이게 좀 헷갈려 저도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외측을 40.5 그 다음 내측을 38.5 오늘 일단 먹어요. 나도 이거 좀 테스트 해봐야 돼. 피치 1? 피치 1면 안되는데 잠깐만 나 여기 40 넣어줄래? 40? 38.5? 잠깐만 이러면 안되잖아. 우리가 피치 1 넣으면 0.9니까 1.8을 빼야 되잖아 이기죠. 1.8 그러면 38.5에다가 1.8을 빼면 1.8을 더해야 되지? 더하면은 40.3이 되나? 40.3. 아이씨. 아, 여기 잘못된 거구나. 아, 미안합니다. 40.3은 맞지? 그럼 여기가 38.5가 나와야 되고. 0.9가 나와야 돼, 이렇게.
우선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 다음 시작위치 눌러가지고 잡아주고 못다이기 시작점. 그 다음 끝위치는 여기 못다이기 끝위치 여기 찍어주시고 0에서 마이너스 32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4경 잡혀있으면 돼. 4경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나사각은 조건 가셔가지고 확인만 해. 확인 눈으로 확인 손댈 거 없어요. 확인만 하셔.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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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됐네. 그죠? 다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요거만 맞춰주시고 바로 재생성 하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전부 선택 재생성. 갈라. 약간 방향 뒤집혔으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 좀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했던 방식대로 하면 외측 같은 거, 외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5에서 가공하자는 깊이를 넣어주면은 저 내측 지름이 자동으로 바뀌었거든. 여기 자동 바뀌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얘는 조건이 다른 게 뭐냐면 우선 38.5 38.5에다가 여기다 0.9를 둬야지 외축지름이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 만약 우리가 했던 조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역으로 계산해 들어간 거예요 지금. 38.5에서 1.8을 더하니까 40.3이 나온 거고 그다음 여기다 0.9를 더하면은 계산은 되네. 이렇게는 이 방식으로는 맞아. 맞긴 맞는데, 근데 도면에 있는 조건을 따지면 그렇게 안 돼. 왜냐면 38.5로 따져야 되니까, 우리는. 더하기 개념으로. 약간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방법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자, 한번.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 나사는. 나사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에다 보고 확인해야 돼. 자, NC데이터 이제 모의 가공 한번 해보고요. NC데이터 한번 뽑아볼게요. 야, 훌륭하다 아주. 어, 들이 박았네? 아쉬워라. 얼추 가공은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NC데이터 뽑아보고. 자 다시 한번 더 G코드 뽑으세요. G코드 뽑고 놓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 여기 주모 어제 알람 뜨신 분 있죠? 알람 뜨신 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한글. 한글 뜨면 알람 뜬다고 했어요. 한글 지워주시고. 그리고 G28, U0.W0 좀 넣어주시고 초반에. 그 잊어먹지 마세요. G28, U0.W0. 그리고 나사가 이제 나사. 다른 거 손댈 것 같고 나사가 문제예요 지금. 나사는 뭐가 문제냐면 요 G92에 이 값 나오죠. 이 값. 어드레스. 이를 F로 바꾸세요. F1.5에요. 그리고 외경은 맞아요. 65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니까 합격. 얘는 됐고 그 다음에 내경이 문제네. 내경도 봅시다. 내경은 얘도 마찬가지 2를 F로 바꿔주시고 맞게 나오네. 기죠? 자 39.119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죠. 40.3까지 맞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잘 나왔어요. 정리를 하면 아까 우리 누구 요거 귀찮더라도 역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큰 치수 이거는 이 40.3이 나온 거는 알죠?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드릴 구멍 같은 경우에는 M-P거든. 40에서 피치가 1.5를 뺀 네. 38.5가 나온 거고 네. 거기에서 피치가 실제로 가공 깊이가 한쪽 방 0.9예요. 그래서 직경은 따로 1.8이거든. 네. 그러니까 더하기 1.8 해서 최종 깊이가 40.3이 나온 거고. 아, 그래서 최종 깊이를 먼저 입력해 넣어주고 이걸 우선 계산해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0.9를 넣어주고 아. 자동으로 얘를 계산한다는 거지. 아. 이게 이제 외경과 똑같은 방식이야. 근데 딱 봤을 때는 우리는 얘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얘를 더해서 여기 자동으로 나오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